time, and then you go and get yourself a whistle and blow.지금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에서 커피 가져가려고 하는데 엄청 밀려있어요. 기다려야 돼요. 기다리면서 말을 하자면 제가 저번에 파리 갈 때 그 인치업을 시켰잖아요.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제가 키가 작거든요. 그래서 그 올라가는 게 가끔 너무 불편하고 제 친구들도 너무 차 타기 힘들다. 이번에 파리 갈 때는 전동 스텝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문 탁탁하고 찡 열릴 때 스텝이 이렇게 지징 내려오는데 이게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번부터 눈여겨보고 있긴 했었는데 이번에 파리 가면서 어차피 자리를 오래 비우는 김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. 저번에는 바퀴도 다 바꾸고 인치업도 시키느라고 진짜 돈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전동 스텝을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. 저 샤넬보다는 구찌 찌 찌보다는 좀 더 싼데? 그거 대신에 이번에 겨울에 되게 좋은 부츠를 사려고 그랬었거든요. 대신에 이번에 겨울 부츠를 안 사고 저는 전동 스텝을 사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요? 아주 합리적이지 않나요? 왜냐면 부츠는 겨울에만 쓸 수 있지만 전동 스텝은 사계절 내내 쓰는 거니까 나는 그냥 소비 요정이 아니야. 난 정말 합리적인 소비 요정인 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건데요. 네. 비차가 계산할 거예요. 그럼 우리 아차가 계산해야 되는데? 그래요? 네. 나 뭐 마실 거야? 호지티 라떼? 아이스? 호지티 라떼 아이스 주세요. 호지티 라떼는 없어요. 호지티 라떼 없대요. 그린티 라떼만요. 그린티 라떼밖에 없대요. 하유! 지금 튜닝샵에 도착했습니다. 오늘 일요일이어가지고 사장님들은 안 계시고 그냥 차만 얌전히 놓고 가면 돼요.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짠! 익숙하게 보시는 저의 차입니다. 잘 나오나요? 왜 꼭 전동 스텝을 달아야만 했었나. 여러분 정말 잘 판단해보세요. 저 정말 합리화가 아니에요. 이게도 제가 계속 폈잖아요. 올라갈 때 이렇게 해야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제가 키가 되게 작단 말이에요. 굽을 신어서 좀 덜 힘든데 제가 평소에 요즘 운동화를 많이 신고 다니는데 너무 버겁더라고요. 낙상 위험도 있고 그리고 좀 막 보여드리면은 제가 만약에 치마를 좀 붙는 거 있잖아요. 밑에까지 긴 거.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더 힘들어요.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. 얼마나 제가 불편했는지 아시겠죠?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문을 딱 연과 동시에 이 밑에서 이게 징 하고 내려와서 저는 사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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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차에 탈 수 있게끔 튜닝을 맡겨놓도록 할 겁니다. 정말 완벽한 플랜인 것 같아요. 그쵸 여러분? 네? 그러면 저는 프랑스에 안전하게 다녀와서 저의 새로워진 자동차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잘 다녀올게. 잘 있어요, 언니. 내 거 중에 최고 잘 있어요. 저 오늘은 자동차를 픽업을 하러 갑니다. 사실 크리스마스나 픽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결항이 돼서 갇혀 있었어요. 선물로 딱 받고 싶었는데, 그치 언니? 너무너무 궁금해요. 궁금한 사람! 나! 출연하실래요? 아 좋아요. 아 나 오늘 거지 같은데? 나 뭐하는지 모르고 똑같아요. 참나 안녕하세요. 이게 오늘 소원이 엄청 좋아하네. 오늘 스텝을 달러 스텝을 받으러 가볼까요? 아 너무 신나. 아 신나. 아 진짜 신기한 거 진짜 많지. 근데 네 차가 제일 뭐라 해야 되지? 더러워. 어, 2단이야. 원래
원래 전동 스텝은 여기 걸릴 때 나오기 때문에 여기 발판인데 네. 얘는 계단식이라서 많이 나와요. 이런 패셔니스타 분들은 더러워지면 안 되시고 패셔니스타? 나중에 캠핑할 때 뭐 올리기도 좋고. 아 맞네. 아 진짜 센스. 아 아파. 따다다단따 따다다다다 아주 가뿐하게 아 너무 좋다. 달라붙는 거 입어도 너무 편해. 그렇지. 이제 밤에 보면 더 이쁘죠. 아, 라이트도 다 있고. 아 라이트도 있어요? 응 밑에 라이트도 있어. 어 그렇구나. 어 너무 아 그러네. 라이트까지 있네. 아 진짜. 아 너무 좋아. 감사합니다 사장님. 또 찾아뵙겠습니다. 마지막 여지 공손해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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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제가 어제 차를 픽업을 하고 볼일을 보고 밤에 집에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핸들 커버가 도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씌워보려고. 너무 귀엽게 생겼어.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 쪽에 꽂는 거고요. 어, 빡빡한데 좀? 너무 빡빡한데요?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좀? 이거는 기어. 이거는 늘어나는데? 제가 지금 촬영을 혼자 하고 있어서 꼽는 장면을 보여드리는 게 좀... 그리고 이렇게 큰 거. 짠! 보이세요?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. 응? 응? 겨울이 돼가지고 운전할 때 사실 되게 추웠거든요, 요즘에. 손도 엄청 시렵고 너무 하기 어렵게 돼 있다, 근데. 곱창처럼 돼 있네. 죄송해요, 여러분. 지금 커버를 씌우는 중입니다. 이거 저한테 아 너무 빡빡해요. 이게 누가 잡고 있어주면 좋을 텐데. 이거 될 때까지 해야지 사는데. 아 어떡해. 제발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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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히 있어줘. 아 된 것 같아.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아. 아 됐다. 아 됐다. 짜잔. 근데 털이 참 복실거려서 너무 귀여워서 샀는데 좀 거슬리긴 하네요. 아 웬일이야. 아 나 손톱 깨졌어 이거 하다가. 보이세요 손톱 깨진 거? 어쨌든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따끈따끈한 털 커버를 씌웠습니다. 예 빵빵. 네, 뿌듯하네요. 예. 세차하려고 하는데요. 세차 안 됩니다. 아 오늘 안 돼요?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뭐 다 물도 다 오는 바에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. 예예. 아, 알겠습니다. 예. 오늘 세차까지 딱 깔끔하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동네 세차장은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다 얼어서 세차를 못한대요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저 이번에 스텝 두 단짜리로 다는 거랑 그리고 이렇게 겨울 맞이 뽀송뽀송한 핸들 커버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모든 게 저의 취향으로 잘 이루어진 핸들 커버가 너무 제 취향으로 사실 차는 재미 많이 없어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해주시고 차에 평소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와서 막 이것저것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